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가성비의 제왕이라 불리는 아마존의 파이어 태블릿. 이 파이어 태블릿을 구매하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를 APK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이미 설치를 완료하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 파이어 7, 8, 10 최근에 출시된 모든 파이어 태블릿에 잠금 화면 광고를 없애고 아마존 기본 앱을 제거해서 파이어를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툴박스의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HD10은 툴박스를 통해 광고와 기본 앱을 제거한 상태이고 오른쪽에 HD8은 순정 그대로의 상태인데요. 툴박스를 설치한 HD10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금 화면에 보기 싫은 광고도 사라졌고 노바 런처를 설치해서 아마존 순정 런처보다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툴박스의 사용 방법은 몇 가지 설정만 해주시면 금방 끝이 나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은 파이어 태블릿 내에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시켜줘야 하는데요. 세팅에 들어가셔서 디바이스 옵션, 그 다음에 About Fire Tablet에 들어가시면 시리얼 넘버 칸이 보이실 겁니다. 이 칸을 7-8번 반복해서 터치해보시면 자동으로 디벨로퍼 옵션이 활성화되는데요. 뒤로 돌아가 보시면 이전에는 없던 개발자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벨로퍼 옵션 내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옵션을 ON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쭉 내려서 USB 디버깅이라는 이 탭을 터치해서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블릿 내에서 설정하는 부분은 끝났고요. 간단하죠? 다음으로 툴박스를 다운받으셔야 하는데요.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 또는 이 영상의 설명창에 둘 다 달아놓을 테니 편하신 곳을 찾아서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툴박스는 윈도우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에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다 보면 다운로드가 보이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작성하는 현재는 7.3 버전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에 따라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니 가능하면 최신 버전의 툴박스를 다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EXE 실행 파일과 zip 압축 파일로 나뉘어져 있는데 zip 파일 미러를 다운받으셔서 압축을 풀어줘야 합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 툴박스 앱이 보이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게 되면 유해할 수도 있는 앱이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추가 정보 부분을 클릭하셔서 실행하기를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툴박스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툴박스를 실행시켜 두시고요.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을 컴퓨터와 파이어 태블릿에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하시게 되면 파이어 태블릿의 화면에 USB 디버깅과 관련해서 이 컴퓨터를 신뢰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는 알림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이 뜨면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툴박스가 자동으로 파이어 태블릿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정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실 기능은 여기 이 커스터머 런처, 매니지 에브리띵 아마존, 그리고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리무브 락스크린 애즈 정도일 듯하네요. 첫 번째로 커스텀 런처 기능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기본 런처 대신에 노바 런처나 다른 런처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에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노바 런처나 마이크로소프트 런처 등을 보실 수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노바 런처를 선택하신 후에 하단에 YES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설치하신 후에 노바 런처의 설정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런처의 설정이 끝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아마존 런처와는 달리 바탕화면과 런처화면 구분을 지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금 화면의 광고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Remove Lock Screen Edge로 진입하시면 하단에 Yes 버튼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Yes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되고 설치가 끝난 후에 태블릿의 잠금 화면으로 가보시면 기존과는 달리 잠금 화면에 광고가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간단하죠? 이제 세 번째로 필요 없는 아마존 기본 앱을 제거할 차례인데요. Manage Everything 아마존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줄은 기본 앱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줄은 기본 앱을 복원하는 것인데요. 간혹 기본 앱을 제거했다가 문제가 생기셨을 경우에는 여기 이 Restore Everything Amazon을 통해 기본 앱을 복원하시면 되고요. 이 복원을 했는데도 태블릿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장 초기화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아마존 앱을 제거해야 하니까 첫 번째 줄의 옵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오토매틱과 매뉴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토매틱은 말 그대로 제거 가능한 아마존 앱들을 알아서 다 지워주는 방식이고 매뉴얼은 사용자가 원하는 앱들만 선택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잘 모르시겠다면 오토매틱 이용해서 지워주시고, 조금 더 지우고 싶은 앱이 있다든가 아니면 남겨야 하는 앱이 있는 경우에는 매뉴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잠금 화면에 광고를 제거하고 런처를 설치하고 아마존 기본 앱을 제거하는 과정은 이로써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간단하죠? 이 과정을 거치셨다면 추가적으로 개발자 옵션 내에서 오토매틱 시스템 업데이트 옵션을 오프로 하셔서 툴박스로 건드린 설정들이 FireOS의 시스템 업데이트로 풀리지 않게 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툴박스 설정 외에 부가적으로 Density Modifier라는 기능에서는 기본적인 수치인 240보다 높거나 낮게 조절해서 하나의 화면에 글자가 꽉 차게 하거나 반대로 글자를 작게 만들어서 여백을 더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북 리더기나 웹서핑 환경에 맞게 숫자를 조절해 보시면 좋은데, 이 설정은 잘못 건드리게 되면 간혹 호환되지 않는 앱과 충돌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하이브리드 앱에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앱을 따로 설치해 볼 수도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 탭에서는 아마존 알렉사를 제거하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설치해 볼 수도 있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설치하신 후에 메뉴도 한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소개해 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 링크를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함께 첨부해 드릴 테니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 지금까지 툴박스로 가성비의 제왕 아마존 파이어 태블릿을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 봤는데요. 제 영상이 파이어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렸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